XSFM입니다. IDWK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17 국정감사 기록실 정보위원회 어느새 금요일입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17 국정감사 기록실 정보위원회 편에서 인사드립니다. 다운로드 때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주아주 짧습니다. 비상시국 대책회의를 소개합니다. 제 오른쪽에는 변함없이 홍성갑 덕질 간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왼쪽에는 윤세민 위원장이 앉아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오버뷰입니다. 오버뷰. 국회 발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여타 위원회의 대부분의 국감 일정이 모두 끝날 즈음부터 감사를 시작하는 정보위는 11월 1일 국가정보원, 11월 2일 기무사와 경찰청, 11월 3일 국군사이버사와 국방정보본부를 감사했어야 합니다. 실제로는 1일 국가정보원과 2일 기무사와 경찰청의 일정이 뒤바뀌었습니다. 틀릴 줄 알고 그런 건 아니지만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 대다수 정보위원회의 활동이 그러하듯 정보위는 국감도 취재를 허용하지 않고 비공개로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법이 바뀌었는지 위원회 직원이 귀찮아서 그러는 건지 2015년부터는 국감 계획서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감 기간은 좀 전에 말씀드린 5개의 기관이 전부입니다. 위원회 정수는 12명이지만 현재 등록된 위원은 11명입니다. 위원장은 한국당 경북 영양영덕 봉화울진의 강석호, 여당 위원은 간사 서울 동작갑 김병기, 서울 영등포을 신경민, 서울 노원을 우원식, 서울 구로갑 이인영, 경기 남양주갑 조응천, 이 중에 유일하게 전공 분야로 보이는 사람이죠. 한국당 의원은 간사 경북 고령성주 7곡 이완영. 이 중에 가장 귀여운 사람이죠. 댄디한 분이죠. 왜냐하면 댄디하기 때문입니다. 리댄디.com 충북 청주 상당의 정우택, 충남 공주부여청양의 정진석, 국민의당 의원은 간사 비례대표 이태규, 광주 광산갑 김동철 의원 등입니다. 광고를 듣고 정보위원회의 짧은 이야기들을 나눠보겠습니다. 정보위는 공개할 수 없지만 서울시는 할 수 있다. 서울정보 소통광장. 생각할 수 있는 최고 코리아식 라 바스티체리아. 생각할 수 있는 최고 코레 도시락 아이멜 도시락에서 도와주고 있는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17국정감사기록실. 잠시 후 정보위원회 국감의 기록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매일 만 개의 권리가 쌓이고 있습니다. 서울이 나와 내 이웃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만 개는 서울시가 매일 공개하는 결제 문서의 숫자입니다. 이것을 공개하는 일은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에서 시작합니다. 시민과 시민을 잇는 서울시에서 생기는 많은 일들, 쌓여가는 수많은 결제 문서. 그 마지막 서명의 주인은 시민, 바로 당신입니다. 서울정보소통광장에서 확인하세요. 결제를 부탁합니다. 서울정보소통광장. 낯설은 만큼의 기대감.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 파스티체리아. 마에스트로 파스티체레 라 파스티체리아. 이슈 파이브. 다섯 가지의 이슈를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덕질 간사 분량입니다. 스파르타 일일 기무사령부.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국정감사에서 댓글 조직 스파르타의 활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네. 실제 그, 이 기무사 본부의 사이버 정보 수집팀의 이름이 스파르타고요. 네. 요원이 300명쯤 됐대요. 네. 진짜예요. 근데 찜이, 원래 그. 찜이라는 게 조금 오게 됩니다. 네. 스파르타에서 살아남으려면 시민이 복근이 있어야 되는데. 예, 복사근이 선명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석구 기무사령관의 정치적 중립의 문제. 부당한 명령과 지시라는 레토릭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당한 명령과 지시. 네. 이는 모두 이제 위원들이 나와서 나중에 언론에 이 정도는 얘기해도 되겠지라고 자체 검열을 거치고 나서 얘기한 내용들이죠. 그렇습니다. 정보위원회 시간에서는 어떤 위원의 질의감사인지 답변인지 저희들이 적시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정보위원회 감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언론기관은 없기 때문입니다. 네. 다만 스파르타의 댓글 활동이 대선 개입과 연관이 있는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냥 페르시아를 무찌르기 위해서 신중한 거죠. 네. 그래서 현재는 관련 자료가 국방부 사이버 댓글 조사 TF팀에 제공되어 있어서 네. 사실 여부는 그쪽에서 판단할 것이다. 또한 스파르타 댓글 공작이 정책 홍보라고 답변을 해서 민주당 김병기 간사를 비롯한 여러 의원들에게 혼인한 모양입니다. 아, 네. 정신이 아직 돌돌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한국당 이완영 간사에게는 기무사에 의한 민간인 사찰은 없었다고 보고를 했다가 합니다. 네. 그 보고를 했다고 한국당 이완영 간사가 나와서 전달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보위는 이제 그 위원회가 끝나고 나면은 그 앞에서 짧게 기자회견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아주 말 그대로 브리핑만 합니다. 네. 네. 이완영 의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완영 의원 얘기를 해봅시다. 이완영의 노력. 일일 기무사령부. 네, 이완영 의원은 이 정보위 국감에서 가장 눈물겨운 노력을 한 의원입니다. 네. 두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제가 이완영의 노력 1, 2로 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간사 이완영 의원은 기무사 댓글 부대가 대선 개입 등 불법 댓글 행위였는지는 기무사 차원에서 식별된 게 없다고 전했습니다. 아까 그 이작구 사령관의 얘기로는 모르는 거다. 그렇죠. 모르는 거라는 말과 식별된 게 없다는 말은 같은 말이죠. 또 슈레딩거의 고양이 같은 소리라고 한다는 점. 근데 이제 그걸 안 했다라는 뉘앙스로 전달을 하죠. 이건 개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그리고 이완영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 계룡대 골프장 인근 대통령 전용 빌라를 건립했다고 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디 봅시다. 11년째 기다리고 있다는 건데요. 아니요, 여기서 요구했다고요. 이번에. 알았어. 11일 정도밖에 안 지났어요. 11년을 기다려. 옛날부터 알았어야지, 이런. 하루가 1년 같이. 궁금했으면. 그러니까 이거 자세히 보면은, 그러니까 이완영 의원이 요구만 한 거고, 그 위원회 내에서, 국정감사장 내에서 뭐. 쌩을 깠는지 뭐 안 했어요. 다른 건 없었던 거예요. 네. 그렇게 보이죠. 그리고 이완영의 노력 2입니다. 이완영 자유한국당 간사는 한국당이 요청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 퍼주기나 여기 오타가 났는데요. 대죽 퍼주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 대나무를 갖다 줬다는 거죠. 죽실반을 해먹으라고. 그것은 이제 황희 정승의 이 사람. 그 사람은 어디죠? 교문이? 네. 아, 국토위. 네. 국토위에 가 계셔요. 네. 그 대북 퍼주기나 북한 인권결의와 기권 등 9건의 조사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예비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비조사를 검토 중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아직 아무것도 안 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예비조사를 해야지 시작하는 건데 그걸 검토 중이네요. 그리고 네. 기무사에서는 특정 정권을 가리면서 일하지 않겠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완영의 노력 1, 2가 둘 다 뭐냐면요. 이완영 의원이 요청한 거예요. 이완영 의원이 왜 댄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트렌드에 흔들리지 않아요. 네.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기업 회장들 오니까 청년 일자리 얘기한 거 보세요. 트렌드에 흔들리지 않는 멋이 있습니다. 이완영. 댓글 부대원 아직 있다. 3.1 국군 사이버 사령부. 사이버 사령관 김종일 소장은 현재 사령관과 이하 전 직원이 정치 중립 의무 준수 선서를 하고 서약서를 썼다고 보고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요. 옛날엔 이거 안 썼느냐? 말한 모양이죠? 예. 정치적 중립 의무? 그리고요. 이게 이걸, 중요하게 지금 돌아가니까. 이걸 지금 썼다는 것도 너무 이상한 게 불과 정권 바뀌고 6개월 동안 이것과 관련된 법령이 순식간에 통과됐을 리가 없거든요. 따라서 근데, 누가 겁을 준 것만으로도 이런 예 각서를 썼다 선서를 했다는 겁니다. 서약서를 썼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령관으로서는 이게 정치적으로도 되게 원론적으로도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 사령관 강조 사항이 될 수밖에 없죠. 사령관 지침으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라는 지시가 있으면 즉시 신고하라 했다고 합니다. 나를 신고해라. 내 방 앞에 있는 소원수리 앞에 꽂아놓고 가야 놈들아. 그러니까 국방부로 하라는 얘기겠죠. 그 이 얘기를 그 국방부 강당의 직원을 모아놓고.
이제 처리 결과를 공유하고 철저하게 발본색원 하겠다 뭐 이런 말들을 했다고 어떤 정보위원이 전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챕터의 제목을 지루한 정신교육이라고 달았거든요. 제가 보기엔 정신교육 한번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해야 되죠. 현재 사이버 사령부 내부에 댓글 공작에 연루된 현역 요원이 115명입니다. 현역입니다. 네. 퇴직자를 제외하고 아직도 사이버 사령부 소속을 유지하고 있는 인원이 이만큼이에요. 아마도 용이한 수사를 위해 붙잡아두고 있는 것으로 추측을 해볼 수는 있죠. 그렇죠. 최대한 자비롭게 봐주면 네. 그렇습니다. 아마 앞으로 계속해서 조사를 받겠죠. 근데 우리 이제 저 뭐냐 환노의 한정혜 의원 나왔을 때도 그런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최순실 게이트에 연관이 되어 있는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그 승진을 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모양새면 네. 좀 안 좋은데. 그런 건을 이 자식이 어떻게 해야 도망을 안 가지? 승진을 시키자.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연봉이 아까워서라도 잠적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115명이면 이거는 지금 헌병대 어딘가에 넣어놓고서 좋은 생각 읽게 하고 있는 게 맞는 처분이 아닌가 싶다는 거예요. 리더스 다이제스트. 제가 영창 가봐서 아는데 아 거기 괜찮은데. 밥 맨날 주고 네. 에어컨도 나온다며. 저 때는 에어컨이 없었어요. 군인 아니고 직원들일 수도 있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군무원들이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여튼 아, 광고를 잠깐 듣고요. 나머지 두 개의 이슈로 확인하시겠습니다. 벌써 광고군요. XSFM입니다. 쌀. 급속 냉각한 가마솥 밥. 잡곡. 현미, 알곤약, 레드퀴노아. 야채. 삼색나물, 단호박, 무청시래기. 닭가슴살. 밀리언셀러, 아임닭. 전문가가 만드는 도시락. 맛있는 취향 저격. I'm well, 굿밸런스 도시락. 푸짐한 200g 밥도 있어요. 마에스트로 파스티체레. 라 파스티체리아. 라 파스티체리아는 이탈리아 마에스트로에게 직접 수확한 파스티체레가 전통의 방식 그대로 최고의 재료와 함께 구우는 천연 발효 빵입니다. 일반적인 제빵에서 사용하는 이스트를 쓰지 않은 이탈리아 전통 방식의 천연 발효종을 사용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풍미와 식감. 천연 발효빵이라 장기간 보관해도 맛은 그대로. 방부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 건강에도 좋은 라 파스티체리아. 낯설은 만큼의 기대감.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 파스티체리아. 결승선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꿀을 빠는 정보위원회 시간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이슈를 확인하시겠습니다. 네가 사는 그 집. 그 집은 내 집이 될 거야. 1일 국군 기무사령부 경찰청. 이철성 경찰청장이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의 국내 정보 파트를 실질적으로 경찰이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아, 근데 뭐 완벽하게 틀린 얘기는 아니죠. 국정원의 국내 정보 파트라는 빈 땅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피자를 나눠 먹기 위해서 혹은 독차지하기 위해서 나눠 먹다니요. 네, 몇몇 기관에서 입찰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찜. 이런 논의가 왜 나왔냐면은 이 경찰청 국정감사가 5일에 있었는데요. 네. 그에 앞서 2일에 국정원 국정감사가 있었거든요. 네. 거기서 서훈 국정원장이 국내 정보 수집 부서를 해체하고 대신 해외와 북한 정보를 수집하는 부서로 개편하겠다고 했거든요. 그게 이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그 국내 정보 수집 부서가 경찰청으로 옮겨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겠다. 경찰청으로 네. 옮겨갔으면 경찰이 좋겠다. 이걸 먹기 위해서 인수 흡수를 준비할 내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두었다고 합니다. 다카악한이 길을 모으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나눠줘야지 이런 얘기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냄새만 맡고 지금 이미 일단 떨어져 나올 것은 자명하니까 거의 이게 지금 그 가덕도와 밀양 신공항 전쟁처럼 욕심 있는 데서 먼저 달려들었어요. 지금 국가는 아직 결정도 안 했는데 이 태스크포스의 팀장은 이용표 경찰청 정보국장이며 다 자랑해놨어요. 현재 규모는 5, 6명 정도라고 합니다. 정말 많이 자랑해놨어요. 국정원이 국내 정보 파트를 어느 기관으로 이전할지 아직 결정이 안 난 상태이므로 이런 움직임은 꽤 빠른 편이죠. 아마 경찰청이 관련한 준비를 하고 있는 기관 중에서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보위의 위원들은 경찰이 국내 정보 업무를 흡수해서 하면 경찰 조직이 비대화된다. 경찰의 정보 독점 이런 것들을 우려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경찰의 권력이 너무 강해질 것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경찰 내부의 조직들을 좀 이제 분할하고 하는 작업들도 필요하겠죠.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대로 오면은 경찰의 국내 정보 수집과
사찰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작업이 네. 한참 골치 아프게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보위 내부 혹은 국회 내부 전체를 탈탈 털어봐도 야당에도 그렇고 여당에도 많이 은근히 있는데 검사 출신들이 많죠. 네. 검사 출신들이 주로 이런 레토릭을 잘 흘립니다. 경찰 비대 걱정된다. 거기서는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검찰이 비대해지는 건 걱정 안 되냐고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봐야죠. 사상 검증을 좀 해봐야죠. 제가 권유하고 싶은 얘기는 제 조언을 누군가가 들어주신다면 이러한 이제 국내 정보 파트를 사실상 이 문화재청으로 옮겨서 문화재청이 지금 그 재원이 마련이 안 된다는데 이거라도 또 투잡으로 뛰면 돈이 생길 테니까 아니야 그 어디였더라 경복궁 근정전 기둥이 휘어지는 문제는 앞으로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정신 차려 이 사람아 이런 주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보시죠. 국정원처럼 일하는 국정원 2.1 국가정보원 국정원이 간만에 국정원처럼 일합니다. 서훈 국정원장이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동향과 관련해서 최근 북한의 미사일 연구시설에서 차량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등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봤다. 새로운 핵 실험이 가능할 수도 있다. 우리 요새 이런 거 봤다. 네. 네. 또한 퇴근 간부들의 동향 감시를 강화하고 숙청까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 이렇게 짧게만 브리핑을 하니까 우리는 이해하기가 좀 힘든 게 북한은 무슨 일을 하다 보면은 활발하게 숙청을 한다. 여기 숙청이란 뭐 소화 효소 뭐 이런 건가요? 아 그리고 북한이 최근에 그 인력 해외 인력 파견으로 외화를 좀 벌었거든요. 네. 근데 특히 IT 계열에서. 네. 근데 이제 핵실험 때문에 최근에 비자 연장 불허 등으로 인력 파견이 불가능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전 탈취 해킹을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제 제재 때문에 외화가 안 벌리니까 이번에는 사이버 강도를 하겠다. 주로 가상화폐에 많이 집중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금융기관이나 증권사 등의 해킹을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가장 무서운 해킹은 생계형 해킹입니다. 맞아요. 국가가 나서서 강도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는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아, 이거를 국정원이 알아왔다. 네. 자세하지 않은 얘기를 가지고 자세하게 예측하는 것도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브리핑만을 전달해 드립니다. 아, 주목할 만한 시점과 비폭 하나 있습니다. 있다니. 주목할 만한 시점과 비폭. 아! 범죄자의 사진. 김동철 의원은 기무사 국정감사 시간에 기무사 청사에 역대 보안사령관과 기무사령관 사진들이 걸려 있어요. 아, 네. 예. 네, 거기에 전두환 노태우의 사진이 있다고 이를 내리라고 요구했습니다. 보안사령관과 그렇죠. 기무사령관인데 그들은 이제 학살 범죄의 주범들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석구 사령관은 이에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들어가 볼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국정원에서 전두환과 노태우의 사진을 내릴지도 모르겠다. 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건 기무사였고요. 네, 아 기무사에서. 네. 네. 그런데 가끔씩 그런 부대들이 있어요. 사단의 경우에 사단 사령부와 그 예하 부대들에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가 역임한 경우에는 사단장들에 따라서 그 사진을 걸어놓기도 하고 안 걸어놓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7사단 나왔잖아요. 없었어요. 네. 네. 여기까지가 정보가 거의 새어 나오지 않는 정보위원회 국감에 대한 짤막한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은 잠시 후에 이야기가 아주 많은 정무위원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 마지막 큰 산들이 좀 있죠. 네, 5시에 뵙겠습니다. 비상시국 대책회의였습니다. 잠시만요. XSFM입니다. I D W K